지금부터 단점을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워블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무게줄 덤벨에 비해서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. 특히나 이 우레탄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2kg 무게줄 덤벨로 만약에 구매를 했을 때 50만원대 가격이 나오고, 거기에 이제 32kg까지 무게 확장을 하는 키트를 구매하게 되면은 또 금액이 추가되고, 지금 제가 영상에 보여드린 이 41kg까지 무게 확장을 했을 때 무게줄 덤벨 거치대까지 했을 때 가격이 대략적으로 120만원 후반대가 나오기 때문에,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주로 사용하는 개별 덤벨을 구매해서 쓰는 게 나을 정도로 가격대가 너무 높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지 않을까 싶고요. 두 번째 단점은 손잡이입니다. 정말 이 고가의 덤벨에 손잡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무로 되어 있는 이 소재의 손잡이 그립이 자재를 아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애초에 이렇게 널링이 있는 이런 그립으로, 뭐 스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걸로 제작을 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. 고무로 된 소재가 그렇게 나쁘다 뭐 이런 건 아닌데, 확실히 잡았을 때 이렇게 스텐 그립으로 되어 있는 손잡이와 고무로 되어 있는 손잡이, 잡았을 때 운동감, 손잡이 그립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품에 들어있는 손잡이 그립이 좀 아쉽다라는 게 단점으로 일단 생각이 듭니다. 무게추를 꼽았을 때 무게 중심 쏠림이 아래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프레스 계열의 운동 말고 덤벨 컬을 같은 운동 반경이 수직이 아닌 운동을 했을 때는 운동감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, 자, 왼쪽에 있는 거는 무게추가 없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게추가 지금 꼽혀 있습니다. 무게는 7kg, 9kg고요. 무게추가 없는 거는 덤벨 컬을 할 때도 무게 중심이 쏠린다거나 안 맞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운동감 좋습니다. 괜찮고요. 무게추를 이제 꼽은 상태로 덤벨 컬 같은 동작을 할 때는 벌써 무게추 때문에 이 무게 중심이 쏠립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손 살짝만 풀어도 추로 인해서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꽉 잡고선 무게 중심이 안 맞는다 해도 운동하는 데 지장은 없긴 한데, 그래도 무게추를 빼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덤벨 프레스 같은 운동은 무게추를 꽂고 사용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, 레터럴 레이즈라든가 덤벨 컬 같은 이런 동작의 동선이 수직이 아닌 경우에는 무게추를 빼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파워블록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은 덤벨 생김새에 따른 불편함이었습니다. 손잡이 핀이 튀어나와 있고 이 손잡이 핀 끝부분도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몇몇 가지의 운동들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. 덤벨 풀오버라든지 덤벨 로우, 슈러그, 데드리프트 뭐 이런 운동들을 했을 때는 운동할 때 이 핀이 허벅지라든가 옷 소매, 지퍼 이런 부분들에 걸려서 운동하는데 약간의 방해 요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덤벨 구조에 의한 불편함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, 덤벨 양쪽이 덮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스트랩을 착용할 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고중량으로 등 운동을 할 때는 스트랩을 꼭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, 일반 덤벨과 다르게 파워블록 덤벨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 착용이 굉장히 불편하고 착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은 다른 무게줄 덤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게가 몇 킬로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한 반면에, 파워블록 덤벨 같은 경우에는 색깔로 구분을 해서 무게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기존에 나왔던 구형 파워블록 덤벨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핀 옆으로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색깔 표시가 한 줄에 전체가 다 나와 있어서 그래도 무게를 확인하기 조금 편했는데, 최근에 나온 신형 같은 경우에는 무게에 대한 색상 표시가 아주 얇게 고무 같은 밴딩 처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게 핀을 꼽았을 때 그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재 무게를 몇 키로 세팅을 했는지 한번 빼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,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파워블록 역시 유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 시에 달그락거리는 그런 소음은 있습니다. 헤비 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부피를 좀 많이 차지해서 저는 많이 추천을 못할 것 같고, 뭐 튼튼하긴 굉장히 튼튼합니다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높이가 낮아서 이게 이렇게 못 빼요. 걸립니다. 가벼운 무게야
상관없이 이렇게 뽑고 손으로 살짝 들어서 빼면 되는데 41kg도 아니고 이 32kg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발꿈치를 들어서 이렇게 빼야 돼요. 아니면은 한쪽씩 들고 옆으로 이렇게 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. 이렇게 바닥에 한 5cm 정도 되는 이렇게 매트 같은 걸 깔아놓게 되면 뽑는 위치가 제가 더 높아져서 그런지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볼게요. 그러면은 이렇게 뽑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구매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